눈이 뿌옇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백내장은 아닙니다. 눈이 뿌옇게 보일 때 감별해야 되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눈의 표면에 눈물이 고르게 잘 퍼져줘야 되는데 안구 건조증에서 앞에 표면이 눈물이 깨지게 되면은 뿌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전환하거나 눈을 따뜻하게 하고 좀 쉬어주시면은 시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뿌옇게 보이는 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고요. 백내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 눈물을 넣거나 쉰다고 해서 호전되지 않습니다. 감별에 대한 또한 가지 큰 원인은 조절 능력 저하에 의한 노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안의 경우에는 안경을 썼을 때 다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백내장은 안경을 써도 시력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들을 좀 감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내장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안압을 높이는 2차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백내장을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테로이드를 오래 써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다든지 포도막염, 외상 등과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때는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긴 백내장은 약물로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안약을 써볼 수는 있지만요. 백내장이 이미 생겨서 시력 저하까지 야기게 된 경우라면은 수술로 혼탁한 백내장을 제거하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혼탁해진 백내장을 제거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한데요. 수술하고 나면은 완전히 시력은 회복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수정체처럼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거리만 잘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노안수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내장은 한번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나면은 다시 재발하진 않습니다. 다만 수술할 때 얇은 후낭을 남겨놓고 나오는데요. 이 후낭에 다시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을 후발 백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발 백내장이 생겨서 시력 저하가 다시 생겼을 때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레이저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레이저로 후낭까지 제거된 상태에서는 다시 백내장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백내장은 녹내장과 한 단어 차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백내장은 앞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인 반면 녹내장은 시신경이 조금씩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생기는 위치나 기전, 진단,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정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시고 진료를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